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이거는 제가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까다 그리고 핑계 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사업하지 마세요. 동업하지 마세요. 절대로 그분들은 나 자신을 포장하는 분이고 내가 불리해지면 핑계를 대고 버릴 분들이야. 절대로 핑계 대시는 분들하고는 사업하지 마세요. 네. 까다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까다 관련한 그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장담을 하신다.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딘가가 불화가 생기고 끝까지는 갈 수 없다. 하지만 의논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이럴까 저럴까 너의 생각은 어떻니? 물어보시는 분들은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. 동업할 수 있고 어떤 배분의 문제에도 서로 자기 알 속을 챙기려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. 거의 90%?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나 이렇게 할 수 있어. 아니 그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마찰이 있어요. 그래서 동업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. 이 동업을 할 때 그 사람과의 궁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생생활 하셨을 때 띠로도 그런 궁합을 좀 알 수 있을까요? 근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. 띠도 월일 있고 날일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답이다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을 하시면 어떤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터하고 두 분의 합도 봐야 되는 거야. 그 터로 이분의 없는 거를 태워줄 수 있는 거, 채워줄 수 있는 거고 또 이분의 다른 분의 운을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. 그 때문에 그거는 다 봐야 되는 거죠. 사업을 할 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슬쩍 듣기로는 또 도깨비터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. 저희 법당이 도깨비터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이 도깨비터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거의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도깨비터는 됐다 안 됐다가 되게 많아요. 심해요. 격차가. 안에 도깨비터가 도깨비님들이 계신다. 밖에 도깨비님들이 계신다. 근데 어른이다 아이들이다 되게 중요해요. 어른의 도깨비님들은 말 그대로 안에 계신다. 가게 안에 계신다. 그러면 손님을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끔 끌어주시는 분이야. 근데 아기들이 입구에 있다. 장난 엄청 심해요. 그래서 손님 입구 없고가 되게 심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도깨비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? 메밀하고 막걸리. 그거를 하셔서 메밀 묵과 막걸리를 하셔서 좀 대우를 해주시면 그날 장사 안 됐다고 다음날은 장사 되실 거예요. 지금 도깨비터를 나도 도깨비터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이 도깨비터는 좀 뭐 특징이 있나요? 일단 딱 들어가면 이 팔이 아플 거야. 털을 보러 갔어. 도깨비들은 왜? 팔이 잘 매달려 있어요. 그거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나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건 도깨비터예요. 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를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 분식집을 들어갔는데 원래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서 되게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아져. 그러면 내가 들어오니까 왜 사람이 많아지? 어딜 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건 뭐예요? 제가 도깨비예요? 그건 아니고 본인 사주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고 그 터와 우리 피디님하고 맞는 거지. 그래서 거기서 맞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이어서 그 터를 들어오게 되는 거지. 그럼 도깨비 터처럼 이렇게 좋은 터도 있다면은 사업하기 안 좋은 터도 있을 거 같아요. 흉가. 아, 흉가. 요즘에는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. 네. 그죠? 아, 그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. 이거는 실제 리얼. 네, 리얼.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. 네. 우선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피비린내가 나는 거 꼿꼿해서 전화 상담을 하다가 근데 그 터 주소를 놓고 딱 느끼는데 자살하신 분이 보이는 거야. 목매단신 분. 근데 화장실에 진짜 목매달아 돌아가셨대. 어떤 분 직원이 자살하셔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계셨지만 그런 턴은 피하셔야 돼요. 온기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. 근데 모르시잖아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? 꼭 그렇게. 동업이자 가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동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려운 경제잖아요. 그렇다고 나는 아이템은 좋은데 돈이 없어. 근데 누가 동업하시면 돈이 많아서 나한테 대준대. 네 아이템만 한다. 그럼 서로 상의 철저하게 하세요. 그리고 서로 배려를 하세요.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동업자들끼리. 걔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서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